구름 무지개. 우와 무지개다 캐캐캐. 멋지지 캐캐캐오 미키. 이거 누나가 그린 거야? 응 그리는 거 엄청 쉬워. 우와 어떻게 그리는 거야 뽀뽀? 날 따라하면 쉽게 그릴 수 있어. 나도 해볼래 캐캐캐. 그럼 지금부터 구름 무지개 그림 그리기 준비 시작! 짠! 이렇게 구름을 여기다가 그려볼 거예요. 여기서부터 조그만 거, 좀 긴 거, 조그만 거 하고 여기도 좀 긴 거. 구름 완성! 옆에도 그려보면 조그만 거, 좀 긴 거 똑같이 그려주면 돼요. 조그만 거 긴 거, 조그만 거. 그리고 여기 구름에다가 얼굴을 그려줄 거예요. 슝. 눈썹 그려주고 눈. 짜잔. 여기는 윙크하는 걸로 해야지. 짜잔. 구름 완성. 짠! 이렇게 구름을 그려줍니다. 우와 쉬워 보이네. 나도 그려볼게. 우와 구름을 저렇게 그려? 왜? 아니 그냥 따라 그리면 되는데 너는 어떻게 저렇게 되냐? 왜 어때서? 나 잘 그리고 있는데 캐캐캐. 알겠어 잘 그린다. 엄마한테 일러. 아니 엄마가 나랑 잘 놀아주라고 했을 텐데. 엄마가 알면 용돈 뺏긴다. 캐캐캐. 잘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도 잘 보고 따라 그려봐. 응 캐캐캐. 여기 구름 긴 쪽 눈썹 끝에서 점 찍어주고 여기 눈썹 끝에서 점 찍어주고 그다음에 중앙 이쯤에 점 찍고 연결해줄게요. 슈 예쁘게 연결. 그다음 이쪽에서 점 찍어주고 이쪽에서 점 찍어주고 이 정도 높이의 점 중앙에 점 연결해 줄게요. 연결 간단하죠? 그런 다음 이제 요거 중간에 점 찍고 요거와 요거 중간에 점 연결 그리고 나는 6등분 할 거라서 여기다가 점 3등분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 점점 찍어주고 점점 찍어주고 연결 쉽죠? 그 다음에 여기도 3등분 점점 연결 끝! 와! 다 했다 캐캐캐. 아니 너는 왜 그렇게 됐어? 나는 하라는 대로만 했다 뿡뿡. 하라는 대로 한 거 맞아? 점 잘 찍고 이어야지 리오나. 나도 열심히 잘 한 건데 이어서 캐캐캐. 그래 잘 하고 있다. 한 번만 더 뭐라고 하면 엄마한테 이럴 거임. 아니 나는 뭐라고 안 했는데. 캐캐캐. 안녕하세요. 박세인 누나? 엄마 박세인 누나다. 누가 악마래? 내가? 악마 아니라고. 박세인 왔어? 응. 너네 둘이 뭐하고 노냐? 응. 무지개 구름 그리고 있었어. 무지개 구름? 잘 그렸네. 오리온 너는 왜 그래? 오리온 엄청 못 그렸어. 너무 웃기다. 예, 악마 박세인 누나 지금 나 놀린 거야? 누나도 엄청 못 그리잖아 뿡뿡. 내가 왜 못 그려? 내가 그림을 화가보다도 더 잘 그리는데? 그려봐. 내가 딱 따라 그려본다. 너 거기 딱 있어라. 그려보시지 캐캐캐. 구름 그리면 눈 그려주고 입 그리고 웃는 얼굴 그리고. 봐봐 못 그리지 캐캐캐. 뭐가 어때서 잘 그리고 있는데. 진짜 이상하다 캐캐캐. 무지개 다리 건너 롤롤라 가운데
좀 찍어. 자, 그러지? 난 다 그렸다. 이제 색칠하면 된다. 진짜 못 그린다. 크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겠지? 다 들린다, 오리온. 이제 색칠해 볼 거예요. 빨간색부터. 저는 색연필로 색칠할 거예요. 마커펜이 있는 분은 마커펜으로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마커펜이 있지만 색연필로 하고 싶어서. 뭔가 기분이 좋아. 슉슉슉슉슉. 달주노초 파. 남색은 스킵하고 보라색 여섯 색깔로 할게요. 그런 다음 구름은 하늘색을 이용해서 겉에만 살짝 살짝 느낌을 줄 거예요. 구름에 볼터치 해주고 입술 그려주고 완성! 크크크크크. 크크크. 빨간색 다음은 주황색. 뿡뿡. 아! 이거 주황색 아닌데. 초록색. 난 두 색깔 한꺼번에 그린다. 나 천재지. 뿡뿡. 다음에 파랑색이 내가 좋아하는 파랑색이다. 뿡뿡. 그 다음에 보라색을 여기다 했다. 다음에 청록색으로 눈 그리고 공룡이다. 뿡뿡. 나 갈색을 좋아하니까 구름을 갈색으로 그리고 뿡뿡. 끝! 색칠해보면 빨간색부터 색칠할라. 빨주노초 파남 보잖아. 나는 좀 다르게 할 거야. 파란색 먼저. 어때, 멋지지? 왜냐하면 파란색이랑 빨간색 섞였을 때 보라색이 되는 게 좋거든. 그 다음에 바로 보라색. 하! 그 다음에 안색깔 칠한 거 노란색. 그 다음에 나는 초록색도 칠해주고. 구름 색깔은 내가 좋아하는 검정색으로 칠해줄 거야. 하! 어때, 잘 그리지? 짠! 다 그렸다! 우! 개개개! 멋지지? 뿡뿡. 하! 와, 다 자기 성격대로 그리는 거예요. 뭐라고? 누나, 나 스킷이 솜 있는데. 정말? 우와, 이걸로 스킷이 만들면 좋겠다. 어떻게? 하나 만들어보자. 스킷이? 스킷이 만들어보면 종이 두 장을 포개서 가위로 약간 흰색을 넉넉하게 주고 자를 거예요. 아주 잘 자를 필요 없고 이런 느낌. 이제 테이프를 붙여줄게요. 우리 이거 자주 했죠? 여기다가 붙여주고 뒤집어서 슝슝. 이게 곡선이 져가지고. 하지만 테이프로 그 위에다가 붙여도 투명하니까 한쪽 구멍을 통해서 방울솜을 넣어줍니다. 남은 부분은 테이프로 막아주면 끝! 와, 신난다! 무지개 구름 스킷이 완성! 좋아! 오늘도 신나게 무지개 구름 그리고 스킷이 만들기 대성공! 네네. 네, 비키 아빠. 아빠랑 전화한다. 아빠? 아빠다! 네네. 그래, 알겠어요. 아유, 오랫동안 피곤하겠네. 조심히 오고. 네네. 네. 아빠 언제 온대? 아빠 언제 오는 거야? 오비키네, 아빠가 있다니. 응, 아빠 곧 오실 거야. 오비키네 아빠를 드디어 보는 건가? 오키인데 아빠가 궁금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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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요 500개 이상이면 아빠를 공개한대요. 좋아요 눌러, 눌러, 눌러. 와, 드디어 아빠 본다. 크크크. 아빠 보고 싶어요. 반려동물 사고 싶다. 캐캐캐. 아, 야, 오리온. 왜 캐캐캐야? 괴물이 화났다. 캐캐캐. 너 내 책상에서 뭐 했냐? 책상 위에서? 캐캐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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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면 내 공룡이 멋지지? 뿡뿡 브라키노사우루스. 엄마한테 자랑해야지. 뿡뿡. 아, 그림 그렸는데. 뿡뿡. 어때, 멋지지? 뿡뿡 브라키노사우루스.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는 뭐 대고 색칠해야지. 누나 색상에 다 묻었잖아. 다 묻어? 어떡하냐, 이거 지워지지도 않는데. 어떡하지, 캐캐캐. 그러니까 책받침을 해고해야지. 책받침 없다, 뿡뿡. 아! 그럼 책받침 만들자! 만들어? 응? 어떻게?
소원 코팅제를 이용해서 빵떡 책받침을 만들 거예요. 오! 우와, 개끼끼! 빵떡은 쉽게 그릴 수 있으니까 저를 보고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뿡뿡! 자, 해보면 A4 용지를 준비해주고 그 위에 이런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네모로 붙여줄게요. 짜잔! 개끼끼! 개끼끼! 개끼끼 뿡뿡! 개끼끼 뿡뿡!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네모 틀을 만들어서 딱 붙여주고 여기 안을 꾸며줄 거예요, 빵떡으로. 노란색 크레파스로 이 위를 산으로 슈 산을 그려줘요. 그 다음에 볼을 그려줄게요, 볼 크게. 슝슝. 그런 다음 다 색칠해줄 거예요, 노란색으로. 슝슝슝슝슝. 막 삐져나와도 괜찮아요. 슝슝슝슝슝. 핑크색과 조금 진한 핑크색으로 볼을 색칠해주면 개동그라미 슝슝슝슝. 그 다음에 조금 진한 핑크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줘요. 볼 바로 옆에 눈을 그려줄 거예요. 이 정도? 근데 조금 더 크게 그리면 너무 커지면 안 돼. 이 정도? 그 다음 바로 밑에 주황색으로 입을 그려줄 거예요. 조금씩 나온다. 이렇게 벌어지게 한 다음 이 안쪽은 좀 더 진한 빨강으로 색칠해주기. 됐다! 위에는 흰색으로 뺑아리 털을 그려줄 건데 머리털을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배경을 색칠해줄 건데 이번엔 저는 파랑색으로 해볼게요. 구름도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 구름과 병아리 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다 파랑색으로 칠해줄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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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뿜 이렇게 뿜뿜 이렇게 뿜뿜 이렇게 뿜뿜 이렇게 뿜뿜 이렇게 뿜뿜 보라색 입 이렇게 이렇게 뿜뿜 이렇게 뿜뿜. 그냥 보고 따라 그리는데 왜 그러지? 왜 또 이렇게 나 놀리는 거지 뿜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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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엄마 부를까? 아니 너 지금 나 협박하지 마라. 내가 잘 놀아주고 있는데. 그럼 너 내 책상에 색칠해놨다고 엄마한테 다 알릴 거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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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그럼 이제 손 코팅지를 이용해서 책받침을 만들어줄 거예요. 우선 마스킹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떼보면 같이 뜯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잘 떼줄게요. 엄청 천천히 떼면은 안 뜯어지거든요. 우와 이거 뗄 때 쾌감 있어. 딱 막 이렇게 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흰색 종이가 뜯어지면 안 되고요. 진짜 조심스럽게 떼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다시 떼볼게요. 천천히 여러분 천천히 차분하게 어려우시겠지만 해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아쉽지만 나머지도 다 뜯어볼게요. 다 떼줬으면 주변을 조금 더 짧게 가위로 다 오려줄게요. 다 잘라서 작아졌으면 여기서 이제 손 코팅지를 싹 뜯어줄 건데 와 이렇게 한 다음 뒤집어서 놓고 덮어줄게요. 짜잔 뒤집으면 코팅지 완성. 짠 이렇게 책받침을 완성했어요. 뿡뿡 완성 책받침 완성 개개개. 이건가? 어, 이건 아니야. 그럼 얘는 안 돼. 돌돌돌돌 반려돌을 찾아보아요. 하, 반려돌 없잖아. 엄마는 돌을 왜 돈을 주고 사냐 그러면서 안 사주시는데. 하, 오늘은 무슨 재밌는 일 없을까? 어제는 백선아네 집 가서 무언의 계단했고 오늘은 오비키네 집 가야겠다. 오비키네 집 가서 빵떡 끓이기 한수 알려줘야겠군. 우와 예쁘다. 액자에다가 걸어놓고 싶다. 야 오비키. 어? 박세인? 우와 박세인 누나 박세인 누나다. 악마다 악마.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박세인 무슨 일이야? 내가 바쁜 와중에도 빵떡 끓이는 방법을 알려주러 왔지. 바쁘면 굳이 안 와도 되는데. 무슨 소리!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발걸음을 했는데! 그래, 고마워. 아! 마침 빵떡 그리고 있었어! 어디, 어디?
뭐야, 잘 그렸잖아? 아니지. 내가 또 잘 그려? 그래? 어디 그려봐 그럼. 그려보지. 분명 악마 박세인 누나는 죽음의 오리를 그리겠다. 다 들린다 오리온. 그래. 테이프 붙여. 아, 원래 빵떡은 초록색이었던 거 알아? 바보야. 바보들. 그리고 빨간색 꼬리거든. 개구리처럼. 다음에 파란색 눈을 가지고 있어. 으악, 저게 뭐야?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서 보라색이 됐지. 왜냐면 추워서. 어때, 예쁘지? 하, 부럽다고 말해, 부러워. 하, 머리카락은 그려줄 거야. 원래 빵떡 머리카락 흰색으로 알고 있지? 아니야, 검정색이야. 그런 다음 떼줘. 하, 두 번을 한 번에 떼기. 샤! 어때, 멋지지? 멋지다고 말해, 오키들. 하악, 다 그렸다. 야, 죽음의 오리다, 죽음의 오리. 야, 뭐라고, 오리온? 너 이리 와. 야, 낙마가 따라온다. 용사 출동하라, 용사 출동. 용사 나와줘라, 용사. 삐삐빅. 너 이리 안 와. 으악, 살려주세요. 저 오늘도 신나게 빵떡 쉽게 그리기 대성공.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바람처럼 어디